생일상 제대로 받으신 엄마인데. 뭐 없이요? 선물 없어요? 난 한 것도 없는데 밥이 살아요.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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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나. 얼마나 행복해요. 다 커가지고 착하게 커서 엄마 생일이라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니까 고생하고 키운 보람이 있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남당항. 세나! 세나! 어? 손님도 없는데 나가서 삐끼나 좀 하자. 삐끼? 응. 어? 나 그럼 이거 만들고 내가 나갈게. 알았어. 금방 해. 커피 좀 다 갖고 와. 곱게 으깨둔 익힌 고구마에 우유를 섞어가며 젓고 거기에 호두까지 장식한 뒤 가게 밖으로 챙겨나가는 미선 씨. 라떼 또 드리키라고 와, 두 잔. 언제 다 먹어 이거? 맛있네. 뭐 넣고 했어? 우유? 맛있어? 그 고구마가 맛있었나 봐. 엄마와 나란히 앉은 평화로운 이 아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미선 씨. 미선 씨에겐 꿈이 있다. 동생들한테나 부모님한테 버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제 일적으로는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건도 그렇고 내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서 이름만 들어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묻곤 한다. 젊은 아가씨가 시골에 내려와 사는 게 고생스럽지 않냐고. 그때마다 그녀는 말한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는 그녀 미선 씨. 수고하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수고하세요. 이러세요. 남당리 항구에는 특별한 그녀 미선 씨가 있다. 조발성 치매 알츠하이머 병이시거든요. 지금 있는 약이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릇, 여기는 냄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찾기가 쉬울 테지. 참으로 고마웠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아? 좋아? 좋지.